YNJ 리무진만의 블랙 에디션을 지금 4열의 싱킹 시트는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9인승 유지가 됩니다. 가족들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지 못하는 게 약간 좀 서글픈데요? 고급지긴 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트리밍 색상 블랙으로 하는 게 저희가 추가 요금도 없고요, 관리도 편하시고 보기에 고급감이 떨어지지도 않고. 의전 시트가 지금 1, 2, 3열 다 쓴 거잖아요. 취향대로 원하시는 대로 니즈에 맞춰서 밝기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앉으셨을 때 좀 더 안정감을 느끼 조명 조정 가능합니다. 통풍 열선 안마 기능이 무중력 자세 수면 모드 메이야? 말도 아주 잘 됐습니다. V자형 레일이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눌렀기 때문에 일로 타신다고 인식을 해서 3열도 풀 전동 시트기 간단한 차박은 가능하시죠. 잠김이 해제되면 네.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제가 키가 182이거든요.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쉴 곳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야, 뭔가 진짜 대접받는 기분이겠다. 아, 그렇죠. 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안 하는 시에나 특장을 저희가 하고 있죠.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죠. 시에나는 또 4륜 구동도 선택 가능하시니까 디테일함을 보시려면 전시장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즉시 출고차도 수량이 많진 않고요.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사양이나 프레스티지 사양은 바로바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타시던 차를 갖고 오셔서 부분 특장이 가능하세요. 아, 타던 것도? 지금 이 3열 의전 시트가 무상으로 나가는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TV도 제공되고 여기 있는 이 친구 시트를 그 공짜로 주는 그 이벤트는 아직 하고 있구나. 다 예. 우리가 특장 비용을 하는 것도 할부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마이 갓.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YNJ 리무진에 왔습니다. 또 오늘은 얼마나 재밌는 걸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뭐 이쪽 저쪽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이야, 이것도 시에나 이 친구 하이루프가 달렸네. 너무 멋지잖아. 카니발이 비교가 안 됩니다. 확실히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요런 그릴. 원래 시에나가 이렇게 안 생긴 거 아시죠? 로우 버전도 이렇게 간디가 납니다. 카니발 시에나. 시에나면 좋겠다. 들어오자마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되게 엄숙한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네. 오늘의 선수!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죠? YNJ 리무진입니다. YNJ 리무진 어떤 걸 취급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카니발 특장이고요. 시에나 특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카니발도 유명하지만 시에나로 엄청난 곳이 바로 이곳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영업부의 이태승 본부장입니다. 이태승 본부장님! 네. 사적으로는 많이 뵀지만 영상으로 네. 뵙는 건 두 번째인 걸로 기억해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죠. 네네. 오늘 어떤 친구를 보여주려고 불러주셨죠? 오늘은 뭐 기존에 저희 영상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뭐 시트나 이런 건 변경된 게 없는데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블랙 에디션. 왜 기아의 카니발 종류 보시면 그래비티라는 블랙 에디션 차량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 자체적으로도 블랙 에디션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이 친구예요? 네, 맞습니다. 오, 블랙 에디션? 네. YNJ 리무진만의 블랙 에디션을 지금 출시하셨다는 거잖아요. 카니발 하이 리무진 블랙 에디션 차량이고요. 검정이면은 네. 찍기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명도 다 꺼놓은 상태인데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 보시고 조명 켰을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시죠. 네. 네. 어머. 어둡죠. 아 근데 어두운데. 네. 오, 야, 확실히 흙간지가 있긴 하다. 오. 천장까지 다 블랙이고요. 네. 약간 블랙홀 같은 분위기인데 한번 네. 앞좌석도 한번 보시죠. 네네. 앞좌석도 바닥까지 다 블랙으로. 아니 근데 내 마음에 들긴 한다. 네. 아 이게 또 요새 나온 또 무슨 바닥 비싼 바닥재잖아요. 네. 저희가 1열 바닥과 트렁크 바닥 쪽은 엠보싱으로 처리를 해드리고요. 네. 이 블랙 시트 자체가 관리가 편하세요. 조명을 한번 살짝 켜봐도 될까요? 한번 켤까요? 네. 네. 너무 안 보입니다. 차량에 시동을 걸고 전원이 들어오면 시트 자체에 이렇게 앰비언트 등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틀려지죠. 많이 다르네요. 네. 실내 블랙 색상이 바탕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 조명이 더 돋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천장 조명까지 한번 켜드릴게요. 오, 또, 요. 이야, 이렇게 불이 켜졌을 때는 또 느낌이 틀리실 거예요. 아, 예쁘다. 실장님, 이게 네. 실제로 보는 게 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카메라로 그렇죠. 보니까 네네. 약간 어둑어둑한데 실제로 보면은, 뭐랄까? 고급지긴 하다, 이게. 저희도 기존의 전시차들 다 네. 밝은 톤으로 이제 세팅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얼마 전에 킨텍스 행사에서 요 블랙 시트를 한번 전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고객분들 반응이 블랙 시트가 훨씬 좋더라고요. 아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시장에서도 블랙 에디션으로 아예 세팅을 했습니다. 뒤쪽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 뚜루루루뚜. 보통 저희 영상에는 3열에 침대 시트 들어간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지금 보이시는 시트는 의전 시트. 의전 시트가 지금 1, 2, 3열 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침대 시트 경우에는 등판이 일자로 붙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약간 답답한 감도 있고요. 또 앉아 계시는 자세 자체가 침대 시트는 이렇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전용으로 나온 3열 시트이기 때문에 이 버킷 부분도 나와 있고 앉아 계실 때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너무 좋은데 네. 카메라에 담을 때 이게 좀 어두우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를 담지 못하는 게 약간 좀 서글픈데요? 아, 그 전 시장에 직접 오시면 네.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기존에 네. 있던 시트들이 네. 요거 색상 말고 다른 게 하나 어디 있죠? 뭐 다른 색상? 보통은 밝은 색상 톤으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색상 원하는 색상 다 됐잖아요. 네네. 이렇게 블랙으로 하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이게 뭐야 카메라에 담지를 못해 담지를. 근데 이 은색이나 이런 게 컬러 매칭이라던가 이런 게 오, 개인적으로 저도 블랙을 좋아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네. 블랙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고급 차량들이 실내는 다 블랙으로 꾸며졌었어요. 리무진 네. 하면 그렇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컬러가 나왔지만 맞아요. 예전에 양산차에서도 대부분 블랙으로 선호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좀 밝은 톤으로 가게 됐는데 네. 원래는 선호 색상은 무게감 있는 색상은 블랙이었죠. 네 맞습니다. 관리가 너무 편하니까. 아 관리가 진짜 그렇게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요새는 또 색상이 워낙 밝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어두운 계열이 다시 옛날 그 고전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식의 또 블랙 에디션이 오히려 또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는 네.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 입는 옷도 보시면 패션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요즘엔 또 클래식이 다시 유행해서 레트로 감성으로 또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도 이 블랙 에디션이 그런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게 카니발이잖아요. 네. 카니발이 이게 몇 인승인 거죠? 9인승 차량을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요. 네. 4열의 싱킹 시트는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9인승 유지가 됩니다. 나 4열 싱킹 한번 보고 싶어. 그러니까 2열, 3열의 의전 시트가 순정 시트보다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편안한 공간을 위해서 지금 뒤로 다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싱킹 시트를 빼려면 이 시트를 좀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앞자리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지 못한다라면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싱킹 시트가 나올 정도로 시트를 앞으로 보내시고 네. 요 줄을 당기시면 이제 싱킹 시트가 일어섭니다. 이런 식으로 오. 순정 싱킹 시트가 있고요. 실제 사용은 좀 힘드십니다. 순정도 지금 약간 네. 어둡게 느껴지는 건 느낌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짐을 뭐 깨지기 싫거나 뭐 좀 귀중품을 실으실 땐 요 상태로 실으셔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 모양인데 지금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문, 트렁크 문이 닫힙니다. 아, 공간이 나오긴 나오는구나. 네. 저희 2열 의전 시트가 뭐 기존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음성 지원이 된다는 거.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다른 업체에서는 거의 기능이 없는 음성 지원이 되고요. 제가 안에 타서 한번 네네네네.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가 진짜 느낌이 많이 다르네. 그렇죠. 네. 이제 조명이 다 꺼지면 모든 게 다 블랙이라서 네. 좀 뭐 암흑에서 혼자 사색을 즐기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신데 조명을 이렇게 컬러 조명을 켜게 되면 블랙과 어울려서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아니, 재밌는 거는 지금 천장이 검정색인데 조명 하나로 지금 약간 전구색. 이거 되게 좋은데요, 느낌이? 그렇죠. 이 컬러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오호. 이런 식으로 컬러 바뀔 때마다 느낌이 많이 틀리시죠. 네. 꺼져도 느낌이 틀리고. 네. 그리고 테두리에 있는 저 색상이나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 네. 밝기 조정도 가능하죠. 밝기 잘 되고 네. 밝으니까 또 괜찮은데요 느낌이? 네 그렇죠. 고급감이 살아나죠. 네. 색상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색상이 네. 이거는 초록색. 아 파란색. 이건 보라색. 아 보라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따로 끌 수도 있고.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네네. 실내가 좋네 이번에 실내가. 뭐가 바뀐 거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느낌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이런 디테일함을 보시려면 전시장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맞아요. 이 영상으로 담지 영상으로 못하면... 다 담지가 못할 겁니다. 네. 근데 옛날에 우리가 리무진 네. 하면 떠오르던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네네. 이게 고급차에서 나오는 그 크리스탈 네네. 요새 벤츠나 BMW 이런 데 보면은 제가 아는 애기 아빠가 이번에 BMW 전기차를 샀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노브라고 하나요? 네네네. 이거 기아 노브? 예. 네네. 거기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 시트 이름 자체가 크리스탈이에요. 아 그래요? 네. 크리스탈 4.0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이게 너무나 답답한 게 아니고 이렇게 네. 타공이 돼 있죠. 네. 요게 왜 클래식하거나 좀 노블한 거는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중후하면서 약간 그 답답함을 좀 깬. 네, 맞습니다. 틀을 깬 약간 세련된 디자인의 느낌이 아닌가라는 싶어요. 네. 이게 시트도 직접 보셔야지만 옛날에는 리무진 시트 하면은 뭐 나무나 금속을 가공해가지고. 그렇죠. 네. 약간 투박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이건 지금 실제로도 보시면 이런 느낌 그대로입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좀 하나의 보시는 관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샥 돌리면 이런 느낌.
은하수가 약간 촌스러워 같긴 한데 그래도 느낌이 있다. 네네. 헤드레스트도 네. 기존의 리무진의 이제 고급스러운 그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별도 옵션입니다. 별도 옵션이요? 예. 이 시트를 선택하시면 네. 구성에 뭐 바닥재와 바닥 방음, 일렬 가죽 트리밍, 일렬 바닥 엠보싱까지 다 기본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데 네. 요 헤드레스트는 별도예요. 요건 선택 안 하시면 순정 헤드레스트에 가죽 트리밍만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렇게 움직임을 주실 수 있고요. 네. 좀 더 사이즈가 순정보단 크기 때문에 네. 앉으셨을 때 좀 더 안정감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열의 의전 시트 헤드레스트랑 모양을 이제 통일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일체감이 있죠. 네. 모양이 같이 이렇게 가니까 네. 더 고급지고 통일감 있고. 네네. 왜 앞 시트, 1열 시트, 2열 시트, 3열 시트 좀 통일감이 없는 것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바닥이 약간 생경할 수도 있는 느낌인데 네. 이 단차를 일부러 낸 건지 안 없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다가 지금 조명을 넣었죠. 그렇죠. 이것도 네. 이제 실내 분위기를 좌우하거든요. 많이 좌우합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에서 반사된 게 이쪽으로 비춰지는데 여기도 네. 조명이 또 있는 줄 알았어. 네. 실제로 밑에도 조명이 있고요. 조명이 있고, 네. 요 그 스템 부분에 예, 이 조명이 반사가 되죠. 네. 얘는 안 깜빡거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조명 조정 가능합니다. 네. 단차돼 있는 조명 부분도 원하지 않으시면 빼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기본으로는 넣어드리는데 아, 이거 계속 불 켜져 있는 거 싫다 하시면 아예 빼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좋은 것 같다. 네. 무조건 기본적으로 풀옵션, 이 옵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취향대로, 원하시는 대로 니즈에 맞춰서 네 늦고 뺀 거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풀옵스 옵션, 마이너 옵션 이런 게 된다는 얘기네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본 패키지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빼드릴 수는 있는데 뭐 이걸 뺐다고 해서 금액이 내려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시트를 보여준다고 들어왔으니까 네. 시트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는지. 일단은 이 시트는 풀 전동 의전 시트라서 통풍 열선 기능 기본이고 안마 기능이나 무중력 자세, 수면 모드 다 가능하시고 네. 길을 볼 수 있는 회전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계시던 특정 업체의 의전 시트의 기능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저희는 음성 지원. 아, 음성 지원 맞죠. 말로 조정이 된다는 맞죠, 맞죠. 거. 기본적으로는 이 양쪽 의자에 터치패드가 있어요. 네. 평상시 안 쓸 때는 들어가 있다가 네. 필요시에 빼서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딱 한글로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그냥 한번 보면 사용이 다 가능하세요. 등받이 조정 원하시면 등받이 조정 누르시고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앞뒤 조정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화살표로 이제 누르시기만 하면 원하시는 만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중력 자세나 뭐 다 가능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조명도 조정 가능하시고요. 뭐 무중력 자세나 뭐 통풍 열선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다 있는 거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음성으로 되는 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고할 때 이런 음성 그 목록을 드립니다. 아, 이거 잘했어. 이렇게 네. 해야 돼. 이 시트가 이제 완전한 AI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다 알아듣진 못하고 이 음성 명령어만 인식을 하거든요. 이 이름이 별도로 양쪽 의자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앉아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름이 별도로 있고요. 이름을 부르면 음성 인식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하도 네. 많은 업체를 다니다 보니까 잊고 네. 있었는데 네. 예전에 이영지 차장님이나 찍었을 때 이거 맞죠. 대박이죠. 메이야? 네. 저 여기 있어요. 네. 마찬가지네. 네. 버디야? 저 여기 있어요. 네. 이름이 이제 각각 틀리고요. 어허. 음성 인식 사용이 싫으시면 네. 그만 안녕히 계세요. 그만이라고 외치면 음성 인식이 끝나면서 인사를 하죠.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네. 그거 아닌가? 네, 음성 인식으로 작동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이야? 저 여기 있어요. 이름 한 번으로 음성 인식이 시작됐고요. 그다음부터 이름 안 부르고 명령어만 하시면 되세요. 헤드레스트 높여줘. 네, 헤드레스트를 높이게요. 오! 정지. 네, 정지할게요. 동작 중에 멈추는 걸 원하시면 정지라고 외치시면 되세요. 네네. 헤드레스트 낮춰줘. 네, 헤드레스트를 낮출게요. 네, 신기하시죠? 아, 좋다 이거 좋다. 네. 무중력 모드 켜줘. 네, 무중력 모드 켜게요. 주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시죠. 주행 중에 아주 편하게 터치 동작 없이 말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해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정지. 네, 정지할게요. 무중력 모드 꺼줘. 네, 무중력 모드 끄게요. 말도 아주 잘 듣습니다. 잘 듣네요. 네. 기계라도 말을 잘 들어야지. 왜 그렇거든요.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그렇죠. 네. 와이프든 남편이든. 네. 그러면 차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주로 남편분들이 네. 집에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하면 네. 차에 많이 와 계시죠. 아... 차에서 혼자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그래 갈게. 네,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런 터치패드를 뺐다 넣었다 하시는 게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간단한 동작은 바깥에 물리 버튼으로 또 빼놨습니다. 예, 앞뒤 조정이나 등받이는 간단하게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2열
시트 레일이 V자 형태로 돼 있어요. 아 맞다. 그 2열 공간 보시면 지금 엄청난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주먹이 아니라 이건 엉덩이 무릎이 한 번 더 그렇죠. 주먹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네. 네. V자로 아이고, 있는 혹시 이유가... 앞에 쫙 붙여놓은 것도 아니네. 네 그렇죠. 주행할 네.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보통 다른 업체들은 2열 시트 레일이 일자로 돼 있어서 뒤로 갈 때 3열에 있는 컵홀더에 걸려서 많이 못 가게 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저희는 2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V자형 레일이 있고요. 2열을 넓게 쓸 때는 이제 3열을 포기하시는 거고요. 네. 3열까지 이용을 하시겠다 하시면 시트를 앞으로 보내면 통로도 생기고 3열 공간에 무릎 공간도 생깁니다. 뒤에 이제 사람이 타실 때는 이 시트를 앞으로 보내야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두 개 시트가 같이 움직여야 최대한 넓이가 나옵니다. 아... 저희는 단축 버튼으로 네. 버튼 하나로 두 개 시트가 같이 움직이죠.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 이제 앞으로 가는 버튼, 뒤로 가는 버튼입니다. 네네네. 네. 앞으로 가는 버튼을 한 번만 터치하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 양쪽 의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아~ 네. 앉아서도 되네요? 네. 점점점 통로가 생기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단축 버튼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네네. 어느 쪽에서 타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눌렀기 때문에 일로 타신다고 인식을 해서 얘는 짧게 오고 얘는 많이 오죠.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예, 얘는 많이 와야 이게 더 벌어지니까. 난 고장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로 타셔서 3열로 가실 수 있게끔.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무릎 허벅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무릎 이상은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죠? 제가 한번 3열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3열로 이동해서 3열에 탔을 때 3열도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 나옵니다.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아, 넓네. 예. 이 3열 무릎 공간에 맞춰서 2열도 좀 더 뒤로 보내서 넓게 쓰실 수 있고요. 3열도 풀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바지를 내리시면 터치패드가 활성화되면서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시트를 앞뒤로 보낼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등받이를 양쪽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따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좋아요.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시트가 밑에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같이 앞뒤로 움직이고 등받이만 별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통풍 열성 기능 다 돼 있고요. 네. 오. 그리고 이 등받이도 180도까지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완전 침대 시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제 주무실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한번 눕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80도 가까이 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누워있는 3열에서도 예, 주무실 수 있는 자세가 되고요. 그럼 얘를 앞으로 당기게 되면 저 무릎이 안 그러니까 누워서 갈 수 있겠네요. 또 한 가지 2열 설명 안 드린 게 2열 회전이 되니까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돌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닫힌 상태도 되네. 이렇게 회전을 해놓고 3열 시트를 좀 앞으로 보내면 뒤에 트렁크 문도 닫을 수 있고요. 다리를 얹어놓고 누우시면 간단한 차박은 가능하시죠. 잠깐만 이것도 네. 한 번만 돌려주실래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시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보내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등치가 이건 의전 중에 가장 그 하이엔드급인 럭셔리 리무전 의전 시트잖아요. 맞습니다. 네, 잠금 해제 등입니다. 네, 여기 잠금 해제 버튼이 있는데 전동식으로 잠기고 풀리고 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워. 잠김이 해제되면 네.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하거든. 부드러운지 네. 안 부드러운지가. 네, 잠금 중입니다. 이 시트를 앞으로 보내서 신발을 벗고 다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역시 예의 있으신 분이야. 네. 이왕 이렇게 된 건 얘도 한번 누워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시트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차박이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까. 세미 차박. 세미 차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차박용은 아닌데 간단하게 그냥 주무실 수 있을 정도는 되죠. 네, 다리 벗고 주무시기가 원래 차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소픽스 같은 것도 있어. 3열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3열에도 이제 아이소픽스가 달려있긴 하고요. 네. 근데 보통 유아 시트는 2열에 장착을 하시지 3열에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2열에도 아이소픽스가 있습니다. 2열에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등받이 너무 낮추면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네. 각도로 조정을 하셔서 다리 벗고 이렇게 누우시면 트렁크 문도 닫을 수 있고 굉장히 편하게 주무실 수 있죠. 지금 앉아 계신 자세가 네. 가장 편안한 자세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너무 일자로 펴도 우리가 허리나 엉덩이가 좀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요추 때문에 지금 네. 무릎도 살짝 구부러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키가 182이거든요. 역시 제가 뭐 충분합니다. 느낌이 지금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천장부터 바닥까지 지금 이 친구는 완전히 지킬 수 없나요? 이 친구는 일어서기까지만 하고 네. 뒤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놓고 이제 팔을 살짝 이렇게 얹어놓고 있는 정도. 그렇죠. 럭셔리 버전의 추구를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차박 전문 이제 의자가 아니고 네네. 의전 시트용 3열 시트이기 때문에 이런 버킷 부분도 있어서 앉아 계실 때 편한 거죠. 아니 이거 느낌이 네. 우리가 가족 중이나 뭐 업무 중에 네.
차량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제가 어떤 분들 리무진 시트를 사신 어머니가 계신데 네. 아니 죄송한데 여성분이 리무진 차 몰고 다니면 너무 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운동을 꿈꾸고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내가 차에서 오래 기다려야 된다. 또는 우리 아이가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쉴 곳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공간이면 야, 뭔가 진짜 대접받는 기분이겠다. 그렇죠. 예. 네. 연예인분들도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네. PD님도 좀 대기하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전 차에 잡니다. 네, 그럴 때 이런 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시죠. 유용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본 리무진 중에 네. 단언컨대 처음 보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블랙 에디션은 우리 부장님께서 회사에서 정한 거죠. 블랙 에디션. 그래요? 센스가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주무실 때는 아무래도 집에서도 암막 커튼 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블랙 에디션으로 하시면 조명 꺼놓으면 진짜 실제 밤처럼 눈부심 없이 예, 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리밍 색상 블랙으로 하는 게 저희가 추가 요금도 없고요. 예, 원하시면 그냥 해드립니다. 그냥 기존에 하는 거에서 그냥 색상 변경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블랙 에디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이거를 못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것도 하나의 또 문화가 되겠는데요. 예전에 네. 했던 문화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밝으면 그냥 보기에는 너무 고급스럽고 좋긴 하지만 네. 타시다 보면 때가 타거든요. 아, 그러네요. 관리가 힘드시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관리도 편하시고 보기에 고급감이 떨어지지도 않고. 맞아. 전혀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아, 이거 진짜. 네. 야, 오랜만에 멋있는 거 봐서 좋은데요. 네. 아이고. 나 흥분했어, 지금. 네.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려고 오늘 불러주신 거죠? 일단은 블랙 에디션이 어떤 내용인지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아시다시피 프로모션 계속 진행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신 이 블랙 에디션 차량에서는 네. 지금 이 3열 의전 시트가 네. 무상으로 나가는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아, 그거 아직이에요? 네. 요거가 소비자가 43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오. 이거를 무상으로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근데 또 그런 분들 계세요. 2열에는 내가 앉아서 쓸 수 있는데 3열은 사람이 안 탄다. 네네. 필요 없다. 3열 말고 다른 걸 달라. 그러면 2열 의전 시트를 무상으로 드리는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리무진 차를 하는데 네. 뚜껑만 하면은 그렇죠. 하이루프를 하시는 전제하에 3열 의전 시트 또는 2열 의전 시트를 무상으로 드리는데요. 2열 의전 시트가 저희가 두 가지 버전이에요. 네네. 예,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유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버전이고 네. 무상으로 드리는 거는 요거 전세대 3.0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어쩐지 깜짝 놀랐네. 그럼 한번 보러 가시죠.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네. 야, 이 블랙 에디션이 지금 이런 느낌, 또 새로운 구간이 명간이라고 클래식. 예, 좋습니다. 와.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 리무진이에요. 근데 하지만 약간의 차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바바바바. 어머! 이거가 이제 아까 보셨던 시트 전 버전. 크리스탈 3.0 버전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시트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네. 그건 아니네. 네. 그러니까 디자인은 약간 틀린데 기능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음성 지원이나 뭐 무중력 모두 다 똑같습니다. 회전 기능까지 똑같고요. 그럼 여기에다 블랙을 입혀준다는 거잖아요. 아, 얘는 무상으로 나가는 시트는 블랙이 없습니다. 아. 두 가지 색상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 또 그래요? 네네. 아, 이거 뭔가. 네. 그럼 얘를 블랙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오 마이 갓!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블랙 색상은 아까 보셨던 크리스탈 4.0 세대만 가능하시고요. 아, 진짜요? 네. 잠깐만, 이거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는데, 네. 잠깐만. 머리 아파져요, 갑자기. 네. 만약에 3열은 필요 없고 2열만 의전 시트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네. 하이루프 선택 시 요 의전 시트를 무상으로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동일한 네. 하이루프잖아요. 예, 맞습니다. 같은 하이루프 네. 시스템인데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베이지로 트리밍이 되고 네네. 아까는 블랙 에디션이라 다 블랙이었고요. 네. 느낌이 좀 틀리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친구에다가 이 하이루프를 하게 된다라면 네. TV는 안 주나요? TV도 나가죠. TV도 네. 제공되고 네네. 여기 있는 이 친구 시트를 공짜로 주는 그 이벤트는 아직 하고 있구나. 예, 아직 하고 있고요. 네.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의전 시트를 장착하려면 대리석 바닥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트는 무상인데 이거는 필수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옵션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275만 원이 추가. 275만 원? 네. 바닥을 평탄화시키고 거기다 대리석 네. 느낌 나게 작업하는데 네네.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근데 이거를 추가하시더라도 아까 보셨던 블랙 에디션 시트 유상으로 하시는 거 대비해서 한 4,500만 원이 더 저렴하세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4,500만 원? 블랙 에디션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4,500만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하나 여쭤볼 궁금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구인승 유지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차량값 포함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저희가 차량 등급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원하시는 등급으로 다 선택이 가능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전체 다 얼마다 이렇게 판매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원하시는 등급을 선택하실 네네네네.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장비 가격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 블랙 에디션은 저렇게 특장을 했을 때 3,490 정도가 나오세요. 근데 거기서 3열 의전시트 가격이 빠지니까 430만 원 정도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오호. 예, 얘는 하이루프 1,595만 원 선택했을 때 2열 네. 의전은 무상이고 네. 대리석 바닥만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네. 그러면 279만 원 추가가 되시는 거죠. 얘는 작업비가 그럼 얼마? 하이루프 가격에 이제 조명이랑 TV가 다 포함이고 1,595만 원. 1,595만 원에 루프랑 시트 그게 그렇죠. 거기에 이 바닥 대리석 바닥만 추가하시면 네. 1,800 정도 되시는 거죠. 1,800 정도 되시는 거죠. 이 친구는 1,800. 네. 그럼 내가 만약에 블랙 에디션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격이 작업비가 3,300만 원이 좀 넘죠. 야, 이게 좋은 것만큼 금액이 달콤하진 않네요. 그렇죠. 근데 쟤도 얘 블랙 에디션처럼 1열 시트 트리밍이나 뭐 3열 시트 트리밍까지 다 넣으시면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네. 가격을 들었는데, 네네. 저 친구는 1,800만원대 저 정도의 그 옵션이 나온다고 치고, 네네. 얘는 지금 3,000만원대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신차를 출고했을 때만 가능한 친구들이죠. 그렇죠. 신차 출고 저희한테 통째로 하셨을 때 이벤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저는 주변에 이제 카니발 그냥 뽑아서, 네. 나는 일반 차처럼 타다가 1년, 2년 있다 하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의외로 많이 네. 계시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건 없나요? 저희가 이제 통째로 구매도 가능하지만 네. 타시던 차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꾸며달라 하셔도 부분 특장이 가능하세요. 아, 타던 것도? 그렇죠. 근데 신차 구매를 하실 때 보통은 뭐 일시불로 구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유가 안 돼서 뭐 할부로 나눠서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특장 비용도 거의 뭐 2, 3천 정도를 쓰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일시불로 하기에는 좀 부담 가실 수 있어요. 부담스럽죠. 네. 차값도 할부가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근데 여태까지 다른 업체들 보시면 특장비만 따로 할부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설마?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야! 와, 그런 여긴 어디죠? YNJ 리무진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특장비용을 하는 것도 할부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마이갓. 본부장님,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카니발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저것 제가 보여주셨는데 네. 우리 또 YNJ 하면은 저 친구 저거. 시에나. 시에나를 빠질 네. 수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안 하는 시에나 특장을 저희가 하고 네. 있죠. 네. 저 맛보기로 네. 저 친구 저 시에나 좀 보면 안 될까요? 예. 그 바깥에 서 있는 차가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작업을 대기 중인 상황이라서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네. 맛보기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시죠? 네. 원래 잘 안 보여주시는데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그 외관을 보시면 저희가 개발한 범퍼가 장착이 돼 있고요.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죠. 아니 이게 보면은 네. 카니발하고 옆에 서 있는데 카니발보다 원래 좀 작은 차잖아요. 거의 사이즈는 비슷하죠. 네. 근데 지금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시에나가 훨씬 커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네. 범퍼가 훨씬 더 웅장하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더 커 보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하이루프를 달면서 이 친구가 뭔가 더 그래요. 딱 그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살짝 높아. 근데 높다고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2m 정도 2.1m가 그런 시점에서라면 네. 아, 글쎄요. 선택은 언제나 나의 몫이니까 한번 보시고 결정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 실내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작업대기라 시트는 지금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바바바바파. 오우. 야, 근데 이렇게 네. 있는 것도. 네. 지금 바닥 밑작업을 해놓고 시트는 아직 장착 전이고요. 네. 아, 여기 또 시에나 이렇게 또 이런 걸 또 누가 또 어디서 보겠어요? 네, 그렇죠. 네. 작업할 때 우리 남자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있고. 하이루프 안쪽 보시면 네, 시에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야, 높아진 건 둘째고. 네.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예요, 이거. 이 곡선과 곡면 TV죠? 네, 맞습니다. 곡면 TV에다가 요게 지금 엄청 넓어요. 이렇게 넓은 하이루프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저희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시에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던 차인데 이런 시에나. 네. 아, 언젠가부터 시에나가 이렇게 예뻤다고. 야, 옆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오징어 같아. 야, 재밌다, 재밌어. 본부장님. 네.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요. 너무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루프는 넓어야 된다, 좁아야 된다. 넓어야죠. 넓어야죠. 네. 이 하이루프를 하는 이유는 넓게 쓰고 높게 쓰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공간감을 위해서 쓰시는 거라서. 네. 난 시에나가 솔직히 약간 실내가 좀 작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카니발보단. 네. 근데 저 친구 하이루프를 다는 순간 너무 넓어지고 막 어른은 물론이고. 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족들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저 친구는 수입이라서 비싸죠? 아무래도 카니발 대비해서 베이스 출고가 자체가 좀 고가입니다. 그건 당연히 알겠네요. 네네. 이 루프 가격 말이에요. 루프 가격은 약간 더 비쌉니다. 약간 얼마나? 예. 카니발이 대략 160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시에나는 1760만 원입니다. 얘는 1760만 원이요? 네네. 아니 이거 카니발 팔고 시에나는 사야겠네. 네. 충분히 고려하실 만한 사양이죠. 네. 시에나는 또 4륜 구동도 선택 가능하시니까요. 아 이거 뭔가 뒷방 맞은 기분. 쟤는 또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렇죠. 2500cc 베이스의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아 나 이거 잠깐만. 그럼 제가 타이루프가 얘네가 천 잠깐만 근데 쟤는 천 얼마죠? 1595만 원 그러니까 1600 정도 되고요. 시에나가 대략 한 170 정도 비싼 거죠. 아 여기는 진짜 정직하다. 네. 뭐 수입차라고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원래 보편적으로 수입차는 인증 난 거 자체가 신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뭐 천만 원 더 받아도 사실상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모든 자동차 관련된 업계 보시면 네. 수입차가 다 비쌉니다. 불문율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줍지 않게 수입차 서큼서큼한 거 한 20년 된 거 갖고 있는데 갈 때마다 뭐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어 얼마야 그러면 아 차종이 뭐죠 그러면 뭡니다 하면 아 그거 한 100만 원 더 줘야 되는데 네. 어 진짜로 그렇죠 네 어 진짜로 그러거든요. 네네. 아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카니발 대 네. 시에나 약간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많이들 비교하세요. 그죠? 네. 성격이 비슷한 차량이기 때문에 네. 본부장님 네. 아 나는 그러니까 YNG 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 왜요? 아, 난 카니발도 없지만 네.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보면은 갖고 싶다라는 생각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시에나를 보면 내가 머리가 이래서 머리가 희나? 이제 PD님 정도면 시에나 정도는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전 아직 다마스를 모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네. 이 가격적인 메리트와 또 프로모션적인 것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아니 이거는 신차에 가까워요 진짜. 아 그렇죠. 내용이. 네. 네. 가격적인 부담은 살짝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블랙 에디션을 선택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친구 루프 뚜껑 하면은 채워주는 거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는 지금 구매하게 되면은 출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뭐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어떤 걸 하시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평균적으로 저희가 빠르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출고까지 완료가 되고요. 괜찮네. 예. 네. 근데 좀 지금 기아 공장 상황이 시그니처 그래비티 사양이 좀 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어허. 그 사양은 좀 길게 보셔야 되시고 네네. 나머지 사양은 뭐 대략 한 두 달 전후 이 정도 보시면 되세요. 하이브리드도 있나요? 하이브리드도 최근에는 조금 출고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에 계약이 많이 몰려서 기존에는 기아에 직접 계약 넣는 분들은 1년 이상 걸린다고 다 설명을 받으시거든요. 무조건이에요. 예. 네.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아에 대량을 주문을 넣다 보니까 좀 베네핏을 줘서 저희한테 자주 좀 차를 띄워줍니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사양이나 프레스티지 사양은 하루바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허. 어쨌든 그럼 즉시 출고차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즉시 출고차도 좀 있긴 한데 네. 수량이 많진 않고요. 아. 그거는 거의 이게 빠른 선택이 좀 필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 요거 말하면은 쏠림 현상생이니까 네. 이걸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상이 실제로 나갈 때쯤이면 없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그렇죠. 지금 미리 말씀은 못 드립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너무 똑똑하셔. 네. 그 외모만큼 브레인도 스마트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은요. 네, 본부장님 잘난 건데. 네. 뭐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 이곳은 어디죠? YNJ 리무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짝. 활보 프로모션은 궁금하긴 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